뭐든지 대장이야. 누구나 그런 걸 알지만 생각이 첫 기억을 아주 뚜렷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돌아있습니다. 종국님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글쎄요, 두세 살 때였던 것 같은데요. 대도를 기어 올라가면 기억이 납니다. 시역 한옥에서 토방이 있는데요. 머리로 올라가기 직전에 평범한 턱 같은 공간에 대돌이 있어요. 거기를 기어 올라간 것이 어렴풋이 생각이 나요. 예전에 총장님으로도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집은 누군가 시집가는 날이었다고 기억하는데요. 아, 그건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정사진은 언니가 시집가기 전에 우리 집에서 함께 살았는데 저보다 열몇 살 위였어요. 고정사촌 언니랑 함께 살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식구가 되어서 내가 매일 따르던 그 언니가 결혼식을 올리던 날이죠. 원상에 쪽지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고 앉아있으니 어린 제 눈이 신기하게 보였겠죠. 제가 아장아장 일어나서 옷걸음 만지고 하니까 언니가 부끄러운지 저를 자꾸만 밀쳐내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장면은 아주 또렷해요. 그때는 몇 살이었습니까? 두세 살 때?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기억하는데 여섯 살까지는 말 못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실어증처럼. 저도 의아하긴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딸이라고 눈치를 받아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도 걱정을 많이 했답니다. 눈치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억력이나 사고력은 또렷또렷 뛰어난데 말만 못하는 것은 일종의 소아 실어증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머니가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받는 것을 보면서 딸인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 하는 자의식이 심하게 겹친 게 아니었을까요? 그런 무의식이 작용했을 것도 같습니다만 소아정신과 의사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대목입니다. 일본어 국민 예배우로 불리는 키키 키린도 그런 실어증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내가 말문이 트이지 않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은 언니였습니다. 어머니만이 무관심의 대상이 될 뿐 말문이 트이지 않은 둘째 딸에게 마음을 집 밖에서 구박을 받으셨잖아요. 할머니가 어쩌다가 총장님을 데리고 나가면 마을 사람이 산위를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한마디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늦게까지 말문이 트이지 못한 건 그런 심리적인 상처가 있었던 걸까요? 그런 영향도 있었을 것 같네요. 총장님에 대한 할머니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대야 소학교 입학하고 나서죠. 언니가 학교에 가면은 할머니도 심심했어요. 나도 언니가 없으니까 놀이 상대가 없어서 외톨이가 된 셈이었고요. 할머니가 소적을 끌 때마다 저를 부르는 거예요. 논산아 논산아 하고요. 논산? 저는 어릴 때 이름이 세 개였어요. 할머니는 논에 을 많이 서서 부자 되라는 의미에서 논산, 할아버지는 특가 예를 쌓으려는 데서 등내, 비례 언니 이름에 대한 대칭이었어요. 그러게 꽤 똑똑했나봐요. 할머니가 저를 유심히 관찰하셨나 봅니다. 언니 없이 혼자서 놀면서 제가 새끼도 보고 비 오면은 노모태 물고도 들어다니고 그랬거든요. 집안 일꾼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서 하신 거네요. 저희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요. 어머니가 저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 할머니가 어른 것이 말은 못해도 속에 영감이 들어앉아 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영감이. 그러다 그 날 갑자기 폭포수처럼 말문이 터졌으니 할머니도 무척 기뻐하셨겠습니다. 새적을 울거릴 때면 할머니가 저를 치마폭에 앉아놓고는 논산아 까라까라라고 했지요. 웃음. 까라는 건 이야기를 해보라는 뜻인가요? 까라. 그렇습니다. 새적을 몇 시간을 끓였던 것 같은데 그 시간 내내 조잘되는 거였죠. 말문도 트였겠다. 그때부터는 동네 아이들과의 관계가 역전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어요. 저는 뭐든지 대정이어야 했어요. 우선 어릴 때부터 이런 게 있었어요. 어머니는 대정이야. 할머니는 부지런한 분이야. 그런 기억이 입력되어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마을 분회장을 맡으셨는데 집안 어른이든 동네 어른이든 간에 어머니가 앞장서서 하자고 하면은 그게 곧 동네의 결정이 되는 그였습니다. 총장님도 무언가를 하자고 하면은 아이들이 잘 따랐습니까? 산의 아이들이 말을 잘 듣던가요? 대장이 되기 위해서는 대장도 와야 하죠. 역시 리더가 솔선수범해야
다들 잘 따른 것 같아요. 마을 앞 신장로에 다리가 섰는데 어느 날 저희가 아이들 앞에서 다리 난간 위를 눈을 감고 걸어갔어요. 외줄타기처럼 떨어지면은 죽거나 다칠 수도 있었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대장이니까. 상황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서로 지기 싫어하는 상황이었겠죠. 담에게 서지면 대장이 될 수 없으니까 한 번은 달려오는 트럭을 급정거로 세운 적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내가 뛰쳐나와서 두 발 벌리고 막았으니 트럭이 끼익 하고 서는 거예요. 트럭 운전수 아저씨가 죽일 듯이 달려오는데 아이들 뿔뿔이 흩어지고 저는 신장로 옆 도랑으로 도망갔습니다. 몹쓸 장난이죠. 트럭 기사도 많이 놀랐겠습니다. 아저씨가 너무 화가 나서 아이를 몇명 붙잡고 쟤 누구지 딸이 나 하고 물은 거예요. 아저씨가 집에서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항의했고 마을 또래 몇 명 정도? 취약대상 아르렁이랄까요? 열댓 명? 옛날에는 지금은 동체는 아이 울음을 듣기가 어려운 세상인데 그 중에 몇 명이나 수학교 들어갔습니까? 언니와 저 딱 두 명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아이들 우리를 보고 얼마나 부러워했을까요? 여자애는 신교육을 거의 시키지 않던 시절인데 총장님께서는 주변 혜택을 많이 받은 셈입니다. 인정을 합니다만 사실 저는 언니 덕을 봤습니다. 그 시절 이 아이에게 선교육은 사치적이던 신교육은 됩니다. 그런데 언니를 편히 하던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언니를 초등학교 보냈거든요. 둘째로가 아무런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 말에는 상당한 분홍이었죠. 그것 또한 인정합니다. 할머니가 워낙 부지런한 분이었고요. 분홍이었고 정리소를 운영하면서 가세가 더 피었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언제였습니까? 아, 제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되었었습니다. 아버지가 전주나 군산을 다니면서 신문물을 접하셨거든요. 서울에도 왕래하셨고 그러다가 정리소를 하시게 된 건데 말이 정리소지 간판도 없었습니다. 석유를 동력삼아 돌리는 도전기계만 갖춘 방앗간이었습니다. 인근에 하나밖에 없는 방앗간이었지만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방법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생각합니다. 월가닥 모범생. 닥친 대로 활자를 했다. 1940년 3월 대야 소학교 입학했습니다. 소학교는 명칭은 일제의 국민학교령에 의해서 41년 3월 30일부터 국민학교로 변경되는데요. 이제부터 편의상 요즘으로는 초등학교라는 칭하겠습니다. 입학 전에는 선행학습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니 교과서를 닥친 드릴 뻔했죠. 저는 호기심 많고 활자읽기를 좋아해서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언니가 학기 초마다 새 교과서를 받아오면 그로부터 마지막 장까지 죄다 읽어야 끝이 나죠. 선행학습을 독학으로 하셨군요. 언니가 3살이니까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을 미리 배우고 입학한 셈인데요. 두 가지가 궁금해집니다. 우선 한글은 언제 깨치셨습니까? 중학교는 모르겠어요. 어깨 너머로 한글을 배우지 않았나 싶네요. 어머니가 워낙 소설을 읽기 좋아하셔서 군산이나 이리 장터에 가실 때마다 소설책을 사갖고 오셨거든요. 어떤 소설지였습니까? 심청전, 춘향전, 승부전 같은 거죠. 그렇긴 해도 한글을 혼자 배우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마을 사람들에게 소설책을 읽어주실 때 물어보며 배운 겁니다. 어머니가 글도 아시고 책도 갖고 계셨잖아요. 더구나 목청도 좋으셨고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오늘은 심청전을 읽어준다고 하면 동네 사람 수십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판소리 공연을 하는 것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좀 그러던 것 같습니다. 감정도 씻는 거죠.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는 장면 같은 거 퉁퉁 우셨고 저도 슬퍼서 울었습니다. 두 가지 궁금한 건 읽을 거리가 없어서 선행하셨는데 실제 학교 수업이 지루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제가 책을 그렇게 갈망했다고 합니다. 교과서나 집에 있는 책을 다 읽고 나면 더 읽을 게 없으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담임선생님이 동화책을 찾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그 이야기는 또 어떻게 하세요? 대학교에서 이 길로 도서관을 지어서 기증하신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청소가 끝나면 급장이 선생님께 보고를 드리러 가야 했습니다. 저희가 급장이라 매일 갔는데 그날은 선생님 자리에 안 계셨어요. 어제 때까지 기다리다가 호기심에 책장을 열어봤는데 온갖 동화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청소를 끝내면 일부러 일찍 갔습니다. 선생님이 오실 때까지 동화책을 읽었던 거죠. 교서 대부분이 일본이었으니까 일본 동화책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934년 이어령 선생은 축소지향의 일본인의 서두 부분에 모모타로 이야기를 언급했는데요. 복성에서 태어난 모모타로가 개 원숭이 꿈을 부활을 삼아서 거인 괴물을 물리친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인은 난쟁의 영웅이 거울 괴물과 싸워서 이긴다는 내용 이야기가 많습니다. 현재 일본인의 의식구조 속에 특권이 자리를 잡은 집단 무의식일 수도 있는데요. 총장님은 이어령 선생님과 비슷한 현배인데 그 동화가 기억나십니까? 모모타로 이야기는 물론 유명하죠. 그 시절 교과서에 실렸기 때문에 초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 아는 동화입니다. 동화책을 읽었습니다. 한국 어전 소설가 일본의 동화책을 읽을 때 선유한 셈인데 나라 없는 시절에 일생을 두고 뺨을 맞은 것이 어떻게 좋은 거나 어쩌면 슬픈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말을 쓴다는 이유로 교사의 뺨을 맞으신 적도 있다면서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아주 저학년 때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번쩍하는 겁니다. 친구들끼리 놀다가 무슨 길에 우리말이 튀어나온 건데 교사가 뒤에서 달려와서 뺨을 때렸습니다. 일제가 일본어 상용화 정책을 강제하고 조선어 교육을 일절 금지한 것이 1938년이었습니다. 총장님께서는 1940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셨으니까 거의 입학하자마자 그런 일을 당하신 것 같은데 때린 사람이 일본인 교사였나요? 아닙니다. 조선인 교사였습니다. 출간 실무진이 대여중학교 교직원 명단을 찾아내잖아요. 바로 기억이 나더군요. 저 뭐 하는 조선인 교사였습니다. 조선인 교사에게 맞아서 더 분하지 않았습니까? 전혀요. 맞은 것만은 억울했지만 내가 잘못해서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었죠. 흔히 말해서 모범생이었고 줄곧 급정을 해서 그런지 선생님의 콩을 파지려고 믿었던 거예요. 선생님 말씀 무조건 옳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나라 이런 소녀의 슬픔이네요. 일본인 교사들을 주던 학생 차별 같은 거 생각했었습니까? 어린 아이였고 일본 아이들이 없어서 그랬던지 식민지 차별 같은 것은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1학년 때 담임이셨던 우리아라 선생은 저에게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정월에 아이들 몇 명을 군산 자택으로 초대한 적이 있었는데 일본 가정에서 코타츠가 있잖아요. 기차를 타고 가기에 전한 먼길을 걸어서 꽁꽁 은발을 코타츠에 녹이게 해주었습니다. 선생님이 모지떡, 쌀떡을 구워주셨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나중에 우야하라 선생을 찾으러 가신 적이 있었잖아요. 해방되고 한참 지났습니다. 일본 신문에 광고를 낸다고 하다가 끝내 못하고 말았습니다. 다툼은 없었습니까? 해방 후에 42년인데 이렇게 경험적인 총장님은 조선인 아이들이 다니는 대여소녀를 다니다가 해방을 맞았습니다. 반면에 김재순 의장은 40년 평양 상업학교에 입학했는데요. 일본인 자제가 많이 다녔던 학교에서 일본 학생들과의 경쟁의식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해방이 늦었다면 저도 이리 여정에서 일본 학생과 경쟁을 했겠지요. 꼭 일본 학생이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지기 싫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쟁의식이 생겼을지도 모르죠. 끼인 세대라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총장님 세대와 그 전후 세대의 확연히 다릅니다. 언니가 일본 아이와 싸운 경우도 그렇습니다. 외진 시골이고 총장님 부친가 이렇게 제가 훨씬 일찍 태어났거든요. 다른 지식이나 정보에 접했다면 그런 의식이 형성되었을 수도 있었겠지요. 조부모께서 부친의 일본 유학을 반대한 이유는 뭡니까? 할아버지 표현입니다. 무조건 외놈의 교육을 안 한다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눈물로 호소하시네.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겠지요. 아버지가 서를 들이대면 가슴 치며 그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당신이 신학문을 못 배워서 내가 일본 놈들한테
과부 취급을 당한다는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일본을 깨하시지 않으셨나요? 어머니는 긍정적이고 활동적인 분이었습니다. 뭐든지 배우기를 좋아해서 어릴 때 교회야학에서 한글을 배웠고 오빠들이 배우는 소학에서 동문선습을 배웠다고 합니다. 일본어는 저도 기억나는데 이치니치 이치코로 배웠었습니다. 어머니가 분유회장을 먹고 계시니까 면사무소 같은 데서 일본어 문장이 내려오면 그걸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이기신 거죠. 동네의 다른 분들은 일본말을 못해서 어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총명하셨던 거죠. 어머니가 없으면 일이나 군산 같은 외지로 못 나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많이 의지했습니다. 여기에서 일본어가 통하지 않으면 표를 아예 안 팔았으니까요. 그런 시대에 아버지는 일본 말을 못하니까 문맹이나 다른 것도 생각하신 거예요. 일제가 공출이라고 해서 집안에 놓고서라도 보이면 전부 비와서 갈게 아버지가 일본 능력을 엄청하셨습니다. 내가 일본 말을 해야 항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못하니까 나는 바보라고 한탄하시면서요. 일제의 긍정기가 영원히 가출하시고 내가 살아서 무엇 하나 하는 말씀도 하셨고 거기에서도 공출을 당했습니까? 태평양 전쟁 말기였습니다.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불리해지고 물자가 부족해지자 온갖 것을 앗아간 거예요. 처간 일꾼들이 노크로 양푼, 요강, 대야 같은 것을 돌덩이 이용에다가 감추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도 공출을 당했던 것입니다. 일제 말기인 1939년 10월 국민 징용령이 내려지고 40년 2월에 천시 개명이 실시됩니다. 여자 중심대 군무령이 발표된 것은 44년 8월입니다. 할머니가 창시 개명 안 하면 내 아들 죽는다 하고 시공을 전폐했다는 기록을 봤습니다. 창시 개명이 실시된 것이 부친의 나이 27세 때인데 우리 집안이 창시 개명한 것은 아버지가 징념을 피하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창시 개명을 하지 않는 불명서원인 징념 일순이라는 소문이 퍼져서 할머니 어머니의 걱정이 먼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에서 할머니 승화에 못 이겨 아버지가 결정하신 겁니다. 징용이 끌려가셨다면 직원의 기둥이 뽑힐 뻔했습니다. 당시 조선인 중에서 창시 개명을 한 사람은 80% 정도로 나옵니다. 의외로 신도 가운데서 창시 개명을 하지 않은 인사업계에 있었는데요. 일례로 백화점을 세운 박흥식 같은 부호 군사익 중장 같은 일본군 장군은 창시 개명을 하지 않고 지냈지만 일반 서민이 되는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취업, 자녀의 진이나 민원처리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고 심지어 식량 배급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부친께서 배급보다는 징용 문제 때문에 창시 개명을 하셨다는 말씀이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시 개명이 실시된다는 소식을 듣고 할아버지가 무척 괴로워하셨습니다. 평소에 손자가 없어 대를 잊지 못해서 조상이 면목이었다는 말씀하셨는데 창시 개명 실시 이후에 손까지 잃게 되었으니 죽어야겠다는 말씀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마을에 증명을 끌려간 분도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집 아저씨였는데 아마 쌀본 같은 남녀 군대에 끌려가셨나 봅니다. 아주 신기했어요. 아이들끼리 야 자식 열매야 정신대 피하기 위해서 조언이 성공했다. 갑자기 기록유산이라는 단어가 또 떠오르는데요. 일제 강점기 해방 분단 6.25 원로들이 제일 많지 않은데 마을에서 일본군 위안 끌려간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정신대라고 불렸는데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니던 때나 상관없었지만 저보다 서너 살 위인 딸을 둔 집안들이 걱정이 많았지요. 시집을 안 가면 정신대로 끌려갈 수 있어서 15세 정도만 넘으면 다들 결혼을 시키느라고 난리였습니다. 제가 아는 옆 동네의 언니는 시집을 가야겠는데 마땅한 혼책이 없어서 첩으로 들어갔어요. 저 언니가 제 치도 아니고 체험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현재 끌려가는 게 그만큼 두려웠던 것이죠. 매우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일본 국우 인사가 일본 자본의 지원을 받는 해외 학자는 응급할 가치가 없을 테라고 우리 사회의 일본과 식민지 근대론자들은 청렴이나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돈을 부으러 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한 말 인근에서는 청렴이나 중심대 모두 강제적, 반강제적으로 끌려간 사례가 많았습니다. 청렴이 안 끌려가리고 중국이나 만주 등지로 도망간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옆 동네 언니 언니 하면서 부르듯 놀았던 분이었어요. 그 언니가 뭐가 쉬워서 첩으로 들어갔겠습니까? 그 시절에도 첩살이는 수치였습니다. 자,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공부가 좋았으면 제가 어떻게 보면 1960년대에 신문밖에 없어서 탐내을 했고 60년대에 30년대를 오죽했겠습니까? 초등학교 때에 국어들을 가르친 적도 있었죠? 맞습니다. 4학년이던 해니까 13살 때네요. 도요타라는 교사가 있었는데 남학생반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폐기력으로 한 학기 동안 나오지 않고 요양했어요. 갑자기 내가 교수하는 학급을 이끌었어요. 뭘 가르쳤는지 기억은 하나도 안 나는데 그분 대신에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옛날이지만 13세 급장에게 학급을 맡기다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말이 나오거나 혹시라도 발각됐다면 학교가 징계를 받을 사안인데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선생님이 교장 조카였는데 아마 그래서 무기네 좋은지도 모르겠지요. 오히려 다른 교사를 쓰는 게 더 말이 나올 수 있었겠네요. 대여 초등학교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았을 거예요. 80명씩 3개 반이었고 그 중에 2개가 남학생 반이었습니다. 여자아이 혼자서 남학생 80명을 가르치는 상황이잖아요. 힘들겠다고 짐작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헛소리도 아니고 이만한 막대기 들고 가서 두들겨 피했습니다. 특히 짓궂은 녀석이 있어서 때려내기 했는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네요. 나중에 그가 자라서 교장까지 올라갔습니다. 너무 일본식 교육에 충실했던 거 아닙니까? 사실이 그랬던 걸 어떻게 합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한 집안에서 할아버지 시대가 다르고 아버지가 다르고 또 제가 다르는데 할아버지, 아버지가 조선이 어떻고 일본이 어떻다는 말을 제기하시지 않는 걸 너는 내 인생을 살아라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래도 좋은 봄날에 외롭지 않게 떠나셨습니다. 인근 동네 인심이 어리셔서 상의를 잇따르는 만장이 여지까지 장사전을 이뤘으니까요. 선산이 군산 아무래도 좋습니다. 안타마부터 대야 초등학교까지 거리가 4km 정도 통하기 힘들지? 힘들 게 아니고 신이 나서 날아다닌 것 같습니다. 4km. 초등학교 지나간 뒤에도 언니 교과서 계속 선행역습을 하셨습니까? 물론입니다.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그건 너무 쉬웠어요. 언니가 새 교과서를 들고 오면 하루 이틀 저녁에 다 읽었습니다. 졸업할 무렵에도 여전히 모범생이었겠습니다. 모범생이었긴 한데 지금 생각하면 묵묵한 일입니다. 급장이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도 저는 기미가요 일본 국가를 열정했습니다. 아이들이 납작을 엎드리라고 하는 교육을 받은 거예요. 비슷한 말씀을 북한에 했다니 오션에서 하셨습니다. 제가 1999년에 방북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우리의 소원을 부르면서 서른의 국가 친듯이 오는 겁니다. 미제 침략자들 때문에 통일이 안 돼 원통하다는 건데 너무 안쓰럽습니다. 교육이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해방 당일에 만세를 부르는 일도 없었겠습니다. 제가 살던 욱구준 축산이라는 시골 중에 시골이었습니다. 어른들끼리 수근수근 하셨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일이나 군산 같은 것도 조용했을 겁니다. 해방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B-29라고 불렀던 미군 비행기가 우리 마을 성동을 지나간 적이 있어서요. 친구들과 집에 오던 길에 보았는데 적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지요.
그렇다. 뭐 사실인데 거짓말할 필요 있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런 모범생 급전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둑같이 뚜벅이 왔다 하면서 견 선생님 말이 들어옵니다. 도둑같이? 모르겠네요. 너무 어려서 기억도 잘 안 나고요. 그때 저는 일이 요즘 입시 준비에 전념하고 있던 때였어요. 온갖 반대 속에 어머니가 중학교 보내서 대야 초등학교 졸업일이 1946년 9월 29일입니다. 우등생이어서 원하는 학교는 어디든지 가실 수 있을 텐데 1위 요중은 성적만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학생이 주로 다니는 학교였고 조선인이 없지는 않았지만 무슨 고관 대작 집단 정도는 돼야 입학할 수 있었지요.